용아,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올 게 왔네. 이거 제가 예전부터 센티넬로 나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한꺼번에 둘이 같이 나옵니다. 바로 철인 18호 FX 그리고 블랙옥스. 일단 블랙옥스는 실루엣만 떴는데 와, 이게 나온다고. 무려 라이오봇으로 나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반다이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레진이 하나 나왔나? 그 외에는 옛날 왕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퀄리티가 좋은 게 아카데미 거? 예, 아무튼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존의 철인과는 너무 생긴 게 달라가지고 약간은 좀 용자나 건담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기존 철인팬 아재들에게는 외면을 받았었죠. 근데 하지만 제 나이 또래 아재들에게는 워너비 그 자체야. 그냥 와, 근데 나왔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반다이보다는 센티넬이나 CCS에서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QC도 그렇고 손맛도 그렇고 영 아니거든. 옛날 반다이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아무튼 센티넬인 만큼 크기가 제 생각에는 21cm 정도 될 것 같고 금형을 보니까 징계타나 마진카이저의 금형을 썼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 써야만 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진짜 뻘짓한다고 딴 금형 만들었다가 조지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거든.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한데. 그리고 가슴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불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연출만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나와. 조형은 그래 이래야지, 이래야 로봇이지. 와, 진짜 이거 나오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울 뻔했어. 왜냐면 진짜 한 1년 전부터 FX 왜 안 나오냐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솔직히 태양의 사자도 나오고 뚱철이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FX는 안 나오는 거야.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진짜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나봐. 그래가지고 물건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있는데 가격은 제 생각에는 아마 철인이 30몇만원, 블랙옥스도 한 30몇만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일단 블랙옥스는 3단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냥 말이 3단 변신이지. 얘가 비행기 모드하고 캐논포 쏘는 거, 가슴 열리는 거 뭐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물론 이 외에 다른 짓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라이오봇의 변신 기믹이 들어가는 순간 멀쩡한 경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제발 그냥 이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 드디어 나오네. 와, 내 소원이 이루어지네. 진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등장을 하는 FX인데 걸그룹 FX도 보고 싶다. 예, 아무튼 이번에 나올 철인 빨리 나와라. 진짜 벌써부터 잡아가지고 신고식하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지금 아주 그냥 손이 그냥 근질근질합니다. 잉? 진짜 징계타랑 마진카이저랑 블랙옥스랑 이렇게 세워놓으면 졸라 멋있을 것 같아. 아, 철인은 왜 안 세워놓냐고요? 아, 솔직히 알잖아. 철인보단 블랙옥스가 더 깐지인 거. 옛날에 그 김건담의 하루라고 어떤 분이 그리신 그 팬픽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철인 18호 FX가 청혼자라러 갔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야, 너처럼 아무 무기도 없고 가진 거는 주먹 하나뿐인 놈한테 내 딸을 왜 주냐? 어? 블랙옥스면 또 모를까?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블랙옥스가 깐지가 진짜 작살이거든. 그래가지고 마진카이저, 블랙징게타, 블랙옥스 이렇게 세워놓으면 와, 진짜 이거는 아, 살아있네. 자, 그럼 용전이었습니다.